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업 신청서 실무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전 준비 전략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예, 사전 준비 전략을 준비했는데 지금 감기 여름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갖고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준비 전략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기초 자료 조사. 처음에는 자료를 조사해야겠죠, 좀 당연히. 예, 기초 자료 조사. 이게 살짝 잘렸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기초 자료 조사,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게 잘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11개 감사합니다. 예, 힘내기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역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 처음에 기초 자료 조사라는 거는 사업 신청을 할때그 자료를 일단 조사하고 데이터를 이제 만들 조사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일단은 아, 전문가 아니고 이거 다 협회장님이 다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예. 제가 협회장님이 다 알려준 내용이라. 예. 이거 처음엔 데이터 기존에 있던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예, 솔직히 이거 다 책에 있는 거 베낀 건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처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그 처음에 자료를 조사하려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정보가 되려면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면은 그 다음 단계 이게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론적인 거를 또 이제 걸러내면은 신지식이 됩니다. 신지식인데, 그 다음에 신지식에서, 이걸 교육받고 있어요. 예. 신지식에서도 이게 심사숙고를, 심사숙고를 하면은 위즈덤. 이게 객관적인 완전히 정보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도 걸러낸 것 중에서 이 심사숙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예, 솔루션이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그런 게다 이렇게 정보를 나감에 따라서 거기서 또 나와주는 결과물이 예, 솔루션 스토리입니다. 정보질환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유명. 예, 인터넷에서는 또 찾을 수 없는 되게, 와, 자료더라고요. 찾아오려고 했는데 인터넷에도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엄청,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객관성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이제 정보가 되고 또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론이 되니까 신지식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심사숙고를 통해서 신문방송 대학원 계재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안 나왔군요. 거기서도 이제 심사숙고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완전히 정보가 나오니까 결과물은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엄청나게 이게 좀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공부했는데 되게 도움되는 자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스토리가 나오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겠죠. 예. 스토리텔링 전략. 보통은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는 원래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이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패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정보가 진화론 하는 건데 결국엔 솔루션이 나오겠죠.
기존 정보보다 이제 좀더 우수한 정보를 이렇게 진화가 하는 거, 정보가 진화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엄청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뭐든지 접근하면은 1차